데드리프트 할 때 도움되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 있으면 소개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자세가 안 나오는데 네. 스트레칭을 해서 네, 잘 되게 할 수 있게 해요. 네. 그거는 놀부심보죠. 죄송하지만 동생 그거는 잘못된 네. 생각이지. 버딩크가 나와요.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가 아파요. 그럼 스트레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슴 데이를 정해두고 여러분들이 하체 데이를 정해두고 했을 것처럼 가동 범위 발전을 위한 성장을 위한 운동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에 했던 그 시간을 할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가 안 돼. 그러면 스트레칭 하셔도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무슨 뭐 운동하기 20분쯤 운동하고 끝나고 20분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만한 생각이에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신 분들은 가동 범위를 훈련처럼 다른 날에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마랑님 말씀은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트레칭이 아니고 가동 범위 훈련이죠. 아, 가동 범위 훈련. 네.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 기능 안에서 그것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윤활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근력운동 하기 전이나 하기 후에 그냥 잠깐씩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윤활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가동 범위가 어차피 스트레칭을 20분 전에 해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야.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그 20분 동안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스트레칭을 해도 데드리프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가 안 되는 가동 범위세요. 그것을 타파하고 싶으시면 프로그램 넣으셔서 근력 운동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딩크 나오시면 내전근과 발목 가동 범위, 골반 가동성 훈련하세요. 주 3일이라면 꼭 하셔야 됩니다. 40분 할애하세요. 스트레칭이라고 이렇게 간과하시면서 10분, 20분 하시는 건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가동 범위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